자,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교재 35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줄여서는 공인중개사, 정확한 표현은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 위원회인데, 뭐 줄여서는 이제 심의위원회 이렇게 할게요. 그 밑에 조문 밑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이 있네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련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항을 심의하느냐? 네 가지입니다. 이걸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일단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지만,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죠. 그래서 자수성책 네 가지를 목적으로.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별도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 즉, 중개보수 요율을 좀 올리자 또는 좀 내리자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수. 자수. 성.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개업 육성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는 것은 업무 보증 설정 금액을 올리자 내리자 그거죠. 보험 금액을 올리자 내리자.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또는 중개보수의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서, 또는 중개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별도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 둔다면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플러스 위원으로 구성돼요.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장관 밑에 차관이 있는데요. 1차관, 2차관 둘이 있어요. 1차관은 국토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차관이고, 2차관은 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위원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이 없어. 임기는 법에 규정이 없죠. 왜? 국토교통부 1차관직에 있는 한 그대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니까. 그 다음에 우연. 이 우연은 이는 아무나 될수 있어요. 아무나 될수 있죠. 즉, 예를 들면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부교수직에 있다든가, 또는 뭐 협회 등에서 추천을 했다든가, 그 밖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는 거죠. 임명 위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위원장은 그냥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동적으로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하지만, 우연은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라는 차이점이세요. 그러니까 우연은 임기가 있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 임기예요. 근데 어떤 위원회에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 위촉되겠죠. 새로 위촉된 임원을 우리는 보궐위원이라고 하는데,
새로 위촉된 위원, 즉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잔여 기간.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이 요 공무원인 위원이 있다든가 또는 부교수라는 위원이 있다. 이 사람이 위원직에 있다가 스스로 6개월 만에 사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대신 대신 들어온 이 위원의 임기는 2년 중에서 잔여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1년 6개월. 그래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이 되는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36페이지 3, 재척사유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 위원장은 어떤 일을 하고 위원은 무슨 일이냐. 위원장은 이 공민역의사정책심의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의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는 거예요. 심의하고 의결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위원이라 하더라도 회의에 출석을 할 수가 없는 위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 즉 재척 사유자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회의에 출석을 못하느냐. 그 박스에 36페이지 있어요. 재척 사유 한번 읽어볼까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재척된다. 즉 회의에 출석 못한다 그 말이에요. 회의에 참석해서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냐. 36페이지 1번.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한 건의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2호 및 2호에서 같다. 가로닫고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쉽게 해서 이 위원이 직접적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안건의 당사자의 배우자가 바로 위원이라면 그런 거죠. 이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회의한다 하면은 추석하면 안 되겠죠. 껄끄러우니까. 그래서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면은 회의에 출석 못한다. 자기 일에 대해서 회의한다면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세 번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즉, 이 위원이 이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증언을 했거나 감정을 했다든가 자문해가지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경우 그 말이 되겠죠. 4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어떤 경우. 쉽게 해서 이제 위원이 직접적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위원이 여기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면은 회의에 출석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기피 신청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인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근데 5번 회피. 위원 자신이 재적사유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근데 회피하지 않으면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간사도 있네요.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둔다. 간사라는 것은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 이와 같은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합니다. 자, 심의위원회 회의가 나와 있네요. 양가로서 번.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등을 각각의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될 사정이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도 통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의의 진행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원장은 심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3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 다른 심의사항 즉 자격취득에 관련된 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 중개보수변경 또는 중개육성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련된 사항은 심의해더라도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서 반가로서 한번 수당 여비 지급.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에 출석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출석했을 때는 수당 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가볍게 보세요. 그럼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수성책, 자격취득에 관련된 사항, 중개보수변경에 관련된 사항, 중개육성에 관련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둔다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인 반면 위원은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임명을 이첩한다. 위원장은 1차관이기 때문에 1차관직에 있는 한 계속 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겸직을 하기 때문에 임기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위원만 임기가 있는데 2년이다. 그런데 새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이다. 자, 이러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적사유라고 한다. 재적사유는 이 위원이 자기 일에 대해서 회의한다든가 이 위원이 이 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자문 용역을 해가지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 재적사유에 해당되어 출석하지 못한다. 이러한 재적사유에 해당되는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출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를 회피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또한 이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 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려면 위원장은 위원한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보를 해야 된다. 7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보를 해야 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를 열리고 또한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회의가 의결이 되는데 의결된 사항 중에서도 자, 수, 성, 책 네 가지를 심의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련된 요 의결 대상은 무조건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반면 나머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사항, 요거는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는 시도지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가 6절 공인중개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는 198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했었죠. 그래서 1984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85년에 처음 시험 봤다 그랬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처음 배출된 연도가 1985년도예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부터 보겠는데 40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일반 4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40페이지. 네.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입니다. 시험 제도.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가 시행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겠죠. 자, 그러면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를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가 시행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시험 기관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됩니다. 자, 시도지사 할 때 시장과 도지사를 말하는데 이때 시장이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도지사란 일반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4조에도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하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사전에 거쳐서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직접 시행하면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는 것이고 사전에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직접 시험을 시행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일은 시험 언제 볼 예정입니다라는 시험 공고부터 그 다음에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하여 출제위원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시행을 하여 누가 합격했는지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 합격자가 누구인지 공고까지 하는 일을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면 시도지사가 시험 공고부터 출제진 임명이 처하고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를 결정 공고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이기 때문에 시험 공고도 하고 출제진 임명 위촉하고 시험도 시행하고 합격자를 결정 공고까지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험 원문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시험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하청을 줄 수 있다 이거죠. 누구한테?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도 있고 준정부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란 것은 개공이 만든 지목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공기업이란 것은 국영기업체 즉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준정부 기관은 것은 공단을 말하는 거죠. 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같은 공단체를 준정부기관, 공기업이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네. 협회는 개공이 만든 지목단체. 여기다 위탁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험을 시행하면은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응시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눠져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에 응시 제한이 없어요. 응시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거예요. 응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외국인 누구든지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 이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즉 시험에 응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누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느냐? 두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반가로 1번, 2번 응시 제한 있음. 1번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시험 응시했어요. 근데 컨닝에다 적발됐어요. 그럼 그 시험 무효 처분합니다. 무효 처분이 있고 나서 5년간은 시험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어요. 근데 자격 지금 양도됐어요. 적발됐어요.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요 두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자격 시험에 부정행위 적발되어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시험 못 본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지만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요 두 사람만 시험에 응시 제한이 있고 즉 시험에 못 보고 그 외에는 누구든지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격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시험만 못 보는 거야. 그렇지만 무효 처분을 받아서도 즉시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5년간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시험 무효 처분을 한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다 통보해줘야지. 5년간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시험 못 봐. 3년간 시험 못 봐. 뿐만 아니라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될 수가 없어. 구분하세요. 시험 무효 처분 받은 사람은 5년간 시험 못 본다. 그렇지만 무효 처분 받아도 바로 중개 보조원 될 수 있다.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3년간 시험 못 본다 뿐만 아니라 3년간 중개 보조원으로 종사할 수도 없다. 차이점. 특히 시험 무효 처분한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5년간 시험장에 못 오게 막아야 된다. 그런데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5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밖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3년간 시험장 못 오게 막아야 된다. 구분해서 알았어요. 무효 처분한 사람, 무효 처분했다는 사실을 무효 처분한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줘서 5년간 시험장에 못 오게 막아야 되고,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이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3년간 시험장에 못 오게 막아야 된다.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그냥 좀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41페이지부터는 교재로 정리해드립니다. 41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볼까요? 1번 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서 올해는 시험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되는 거죠. 네. 양가로 2번 시험 공고.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언제 시험을 볼 예정이다라는 예정 공고를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와 일간신문 두 군데 공고를 해야 되고, 예정 공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세부적인 확정 공고를 또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 두 군데 다 공고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시험 방법. 시험은 이제 교재 642페이지 시험 방법.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요. 즉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시험 보게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있어요. 다만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보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경우 채점한 결과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이 보게 하고 채점을 1차 시험부터 채점해서 1차 시험이 불합격이면 2차 시험은 그냥 무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출제 유형 1차 시험 원칙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가 있다. 2차 시험 원칙은 선택형이 아니라 이건 2차 시험은 논문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런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을 할 때는 즉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볼 때는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은 1차 시험 출제 유형에 따른다. 즉 2차 시험을 1차와 같은 날 볼 때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같이 선택형으로 본다 그 말이죠. 네. 시험의 일부 면제 6번 나왔어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27회 시험에 1차 시험만 합격하고 2차 시험은 응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27회 시험에 1차 시험을 합격했는데 2차 시험은 불합격을 했다든가 이같이 1차만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인 28회 시험에 한해서 딱 한 번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 말이죠.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출제원을 임명 위촉한다 했죠.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험 공부하는 일, 출제원을 임명 위촉하는 일, 시험을 시행하는 일,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부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출제원을 임명 위촉하는 것도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원을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3쪽 양가로 8번 시험에 응시가 나와 있어요.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한 양가로 9번 응시 수수료도 납부해야 됩니다. 응시 원서도 내고 수수료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응시 수수료는 반가로 1번 응시수료 납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말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을 했다면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응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죠. 반가로 2번 응시 수수료 반환 수수료를 납부했지만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일부를 시험 시행기관장은 반환해 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냐? 44페이지를 봅니다. 수수료를 과혼납했다면 과혼납한 금액만큼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2만 8천 원을 납부하면 되는 걸 실수로 3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과혼납한 금액이 2천 원이죠. 2천 원 전부 반환이다.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규칙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험 고사장을 잘못 공고해갖고 시험을 못 봤다. 그럼 납부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했어요. 이때도 납부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했어요. 그럼 100분의 60 반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사이에 접수 취소했어요. 100분의 50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마감되고서 8일째 되는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 사이에 취소했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100분의 50, 즉 50% 반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10번 합격자 결정 공고 및 자격증 교부가 나오네요. 1차 시험, 2차 시험 원칙적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자가 됐으면 합격했다 누가 합격했다는 것을 공고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4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반가로 2번 합격자 공고가 나와요. 합격자를 결정해서 누가 합격자라는 것을 공고하는 사람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됐다면 공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3번 자격증 교부에서 1.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합격했는지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것은 시험시행기관장. 그렇지만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시도지사.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다면 시도지사가 시험 공고도 하고 시도지사가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했고 시도지사가 시험을 직접 시행했고 시도지사가 합격자를 결정 공고하고 합격자 결정 공고하고 나서 1개월 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합격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공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격자를 결정 공고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증 교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한 달 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거죠. 만약 시험 업무를 위탁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게 시험 업무가 위탁되어 있는데요.
준정부기관에게 시험업무가 위탁됐다면 준정부기관이 시험공고를 대신하고 준정부기관이 출제를 대신 임명위촉하고 준정부기관이 대신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 준정부기관이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일을 하지요. 그렇지만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학생 지금 주민등록이 어디로 돼 있어? 서울로 돼 있나? 예. 지금 여기가 노량진이지? 동작구로 돼 있나? 주소가? 그러면 마포구. 그러면 합격했으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 발급. 만일 주민등록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자격증 발급. 만일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이라면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급.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합격자를 결정 공고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다면 합격자 결정 공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만 자격증 교부만은 시도지사가. 시험 업무가 위탁돼 있으면 합격자 결정 공고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대신 합격자를 결정 공고하지만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한 달 이내.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예. 반가로 4번 자격증의 재교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다시 달라라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46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올해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원서를 납부해야 되죠. 응시원서 내죠. 이 응시원서에 서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은 49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되거든요. 이 자격증을 주게 돼요. 근데 자격증을 줄 때 48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자격증을 교부하는 시도지사는 이 자격증 교부대장이라는 48페이지에 있는 서식에다가 자격증 번호, 자격증을 발급한 연월일, 자격증을 발급받아간 사람의 인적사항, 주소 이런 걸 기록하고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서 다시 달라고 하는 걸 재교부라고 하는데 재교부는 50페이지에 보면 재교부 신청서라는 소식이 있어요. 자격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주세요라는 재교부 신청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거기다가 체크해서 재교부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나중에 등록을 한 개공이 등록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달라고 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 옆에 빈 공간에다 체크해서 이 재교부 신청서를 시군구에 내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고 등록증은 시군구청장이 주는데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자격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51페이지 자격증의 대여등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 대여 금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어요. 자격증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썩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남에게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거리 1번 양도 대여 금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개념.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자격증 대여라고 한다. 이런 거 하면 되냐? 안 된다. 왜? 반가로 2번 양도 대여 금지하고 있다.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이다. 이는 공짜로 빌려주건 대가를 받고 양도하건 잠깐 일시적이건 오랫동안 영구적인 건 항구적인 건 일체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냐? 제재를 가는데 제재가 바로 반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했다면 자격증을 교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소지사 즉 시도지사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양도 대원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자격증 반납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지요.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지도자에게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고 통지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52페이지. 이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지도지사는 이 자격서 처분 받은 사람 3년간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다른 특광도지사에게는 통보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자격증 양수 사용금지. 누구든지 공인중개사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양수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했거나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수받아 사용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합니다. 자격증을 양수받은 사람은 본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처벌의 대상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 공인중개사 명칭 등 사용금지. 쉽게 해서 공인중개사 사칭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합니다 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해갖고 오늘 이제 수업이 여기까지 마치는데 오늘 공부한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한번 좀 정리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련된 네 가지 사항 중에서도 자수성책, 자격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 중개 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성,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책,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둔다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 2차 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위원은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동적으로 겸직하기 때문에 임기가 없다. 그렇지만 위원은 임기가 있다. 2년. 근데 그 위원이 사임을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이 있다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즉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하려면 회의 소집 동부를 하는데 회의 소집 동부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동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의에 출석을 했을 때 회의가 열리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희미한 사항 자수성책 중에서도 딱 하나 자격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 하나는 지도의사가 따를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희미사항이다 하더라도 따를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1985년부터 1회 시험을 시행하게 됐는데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원칙은 특광도지사 즉 시도지사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라는 의결이 있어야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시험 업무를 협회 또는 공기업 준정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없는 자가 두 사람 있다. 하나는 시험에 무효 처분 받은 사람 5년간 시험 못 본다. 두 번째 시험에 자격 취득했어요. 근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을 시행을 할 때 시험 시행하고 또한 출제는 임명 위촉하고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일까지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지만 최종적인 자격증 교부반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해도 안 되고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데 성명이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처분한다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한다. 근데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수받아 사용한 사람은 원래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소의 대상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한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4페이지부터는 이제 단원 종합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한 3월달 과정 때부터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 2월달 과정에는 제가 설명드린 것만 큰 맥만 잡으시면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2장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까지 해야 돼요. 이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고맙습니다.